훈련이라는 것을 빙자의 과학적인 방식으로 신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고 안타깝게도 정통 교단 마크를 달고 이런 짓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과거 모 사이비 종교에서는 잠과 음식을 통제하고 육체적 훈련과 교리적 세뇌를 병행하는 짓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결국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로 이슈가 되는 곳이 있죠. 바로 빛과 진리교회입니다. 인분 먹기, 매 맞기 등 도무지 교회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죠. 결국 한 분은 뇌출혈로 쓰러져 그 가족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지내신다고 하죠. 지난 9월 20일 빛과 진리교회 피해자들은 빛과 진리교회의 훈련은 신앙을 빙자한 폭력행위라고 시위를 했고 10월 27일에는 김명진 목사의 행위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빛과 진리교회 담임인 김명진 목사는 강요 방조 혐의, 리더 2명은 강요 혐의로 기소되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내용의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참 어려운 부분이 공판 과정에서 종교적 협박, 종교를 빙자한 강요 행위 등의 메커니즘을 재판부에게 이해시키는 점입니다. 종교가 없거나 종교가 있다 해도 이런 유형의 문제를 겪어보거나 혹은 심도 있게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치부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해악을 끼치는 종교단체의 메커니즘과 신도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종교가 변질되면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해악을 끼치죠. 재정 착취, 성범죄, 과학적인 훈련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일의 배경에는 절대 권력을 지닌 지도자가 존재합니다. 지도자는 교리를 무기로 신도들을 세뇌시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신도들로 인해 지도자의 범죄 행위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빛과 진리교회에서 벌어진 과학적인 훈련은 신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강압적 통제에 기인한 결과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너무 이상한 훈련이라 이탈자를 발생시키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탈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외부의 강한 압박은 이탈자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강력한 추정자를 낳습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해서 받을 경우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죠. 동시에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 세를 갖추게 되면 신도들에게 하는 훈련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효과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종교단체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합치를 이루지만 빛과 진리교회와 같은 신도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단체는 자신들의 이념과 신념을 최우선에 놓고 개인이 누리는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수뇌부는 신도들 행위 하나하나에 간섭하며 단체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삶을 바꾸라고 집요하게 압박합니다. 신도들은 지도자나 소위 리더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시 단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제당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배제당한 이들을 저주하는 방식으로 신도들에게 두려움을 심기도 하죠. 지도자의 권위가 과하게 부여되고 철저하게 상하관계가 나눠진 종교집단의 경우 신도들의 행위의 근원은 두려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려움은 신도들을 맹종하게 만드는 도구죠. 또한 빛과 진리교회는 신도들을 훈련 정도에 따라 계급화하죠. 신도들에게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해 압박하고 강요합니다. 압박과 강요는 불건전한 종교단체가 신도들을 통제하고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불건전한 종교 시스템은 결국 종교적 협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종교단체에서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 일이죠.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순종이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맹종을 권유하는 교회가 많음을 부인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빛과 진리교회 사태는 신도들의 정서와 감정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훈련을 강요한 종교단체에서는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반드시 그에 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